지휘했는데요. 드디어 화려한 패션쇼에 막이 오르고 한예슬 씨가 패션 디렉터로서 첫 시험대에 오르는 떨리는 순간입니다. 마지막 모델이 무대를 떠날 때까지 긴장을 놓지 않던 한예슬. 무사히 패션쇼를 마치고 피날레 무대에 오른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정말 행복해 보이는데요. 자, 더 이상의 솔직함은 없다. 패션 디렉터로 돌아온 사랑스러운 그녀 한예슬 씨와의 만남 기대하세요. 패션쇼, 첫 패션쇼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. 그래서 좀 용기 내서 이번 첫 쇼를 좀 연출하게 됐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마음에 쏙 네. 들게 나왔군요. 네. 축하의 의미로 선물을 하나 좀 해드렸어. 아, 뭐예요? 네. 선물이 조금 미미할 때 어머, 정말 바로 옷 만들 때 쓰는 포르소라는 건데요. 예, 다음부터 이제 디자인 하실 때 좀 블랙으로 칠할까봐 이렇게 저희가 다시 칠해서 드릴게요. 이거 마음에 안 드시는구나. 일이네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마음에 드신다니까. 네. 한예슬 씨 만나러 온다고 신경 많이 아 그래요? 네. 레드 팬츠 아주 핫하세요 지금. 네, 이 데님과 레드의 조합 오늘 괜찮습니까? 아, 네. 체격이 좋으시니까. 네. 아, 고맙습니다. 보셨어요, 제 체격? 아, 그럼요. 아, 네, 고맙습니다. 아, 6층 SBS 의상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예. 패션 디렉터 한예슬이 제안하는 올 가을 겨울 유행 패션 센스 좀 있네 라는 말 듣고 싶으신 분들 주목하세요. 남자들을 위한 패션 아이템도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. 요즘에는 바이커 자켓이나 이런 데다가 펄을 같이 믹스한 그런 예. 룩도 굉장히 멋있어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. 아, 그렇게 입고 다니신 분 알아요. 네네네네. 수양대군, 저 이정재 씨. 그렇죠. 이 정도는 입어줘야 패션 리더죠. 패션 포워드 하시네요. 예. 아니면 뭐 코트에 이렇게 퍼가 같이 가미된 것도 저는 멋있을 것 같아요. 아, 패션 테러리스트. 남자는 이렇게 입으면 좀 별로더라. 아, 저 그런 거 싫어요. 남자분들이 예, 예. 막 너무 깊게 이렇게 파인 셔츠를 입었는데 막 가슴이 너무 많이 보이고. 예. 그런 거 있잖아요. 조금 야시시한 거 있잖아요. 여러분들 지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너무 깊게 파인 거 남자들. 아? 예. 그 뭐 짚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같은 남자가 봐도요. 아, 배꼽까지 보이더라고요. 아. 그런 남자분들은 숙일 때도 이런 거 해줘야 돼, 진짜. 어떡해. 네, 가을이잖아요. 문득문득 이 외로움이 이렇게 찾아올 때 없습니까? 외로움이요? 근데 어렸을 때는 좀 외로움을 많이 탔던 것 같은데 요즘은 괜찮아요. 결혼을 실제로 한 친구들은 이제 결혼에 대해서 네, 너무 행복해요. 그래요? 네, 결혼 생활 제가 막 물어보거든요. 어때, 어때? 너무 행복하다고. 속지 마세요. 왜요? 혼자 당하기 아까워서 그러는 거예요. 아, 그런가요? 귀신 작전. 저 조금 더 두고 보려고요. 예. 아직 얼마 안 돼 신혼이니까. 천천히 두고 보시고. 네. 저는 행복해요. 연하남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아, 요즘 연하남들이 대본인 거예요? 아, 눈에 들어오는 연하남도. 근데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나는 나이가 들었다는 거니까 인정하고 안 할래요. 인정 안 하고 나 아직도 연상이 좋아요. 아, 연상이 좋아. 40대 배우들 중에 혹시 마음에 드시는 분? 나도 나이가 드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. 이제 노 메이크업이 조금 부담스러울 때. 아, 진짜로요? 네. 피부 미인이시잖아요. 아, 근데 이제는 피부도 예전 같지 않고요. 예. 노린노릿해요. 노릿노릿하다니. 무슨 의미죠? 노린노릿? 세상에 노린노릿 구워진 것 같아요. 아니, 세상에 풍파 이렇게 노린노릿. 한번 뒤집어 주세요, 그럼. 몇 번 뒤집었어요. 아, 그래요? 그런 말이 있어요. 여자의 매력은 진짜 매력은 서른이 넘어야 나타난다. 맞는 것 같아요. 공감하세요? 네, 공감합니다. 예. 뭔가 도전적이고 예. 막 이런 것도 아름답지만 30대가 되면 어느 정도 좀 인간으로서 좀 완전한 모양을 찾아가는 그런 네. 게 아닐까요? 통통 튀는 매력과 성숙한 아름다움까지 겸비한 배우 한예슬의 앞으로의 모습이 궁금한데요. 이제는 공백 기간이 좀 길어져서 이렇게 다시 인사드리는데 좀 제대로 저 된 모습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서 좀 많이 몸을 좀 사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빨리 용기 내서 여러분들 앞에 인사드리는 날이 오기를 제가 노력해 볼게요. 아, 지금까지 한예슬 씨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네, 한예슬 씨 그 스모키 화장이 아주 가을하고 좀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. 네, 김일중 씨 아나운서. 김일중 씨 아나운서. 예, 예. 네. 김일중 씨 바지도 참 핫했던 것 같아요. 상황하셨죠? 네. 쉽벌 같은데요, 아주 그냥. 네, 준비하신 한밤 기획도 굉장히 호기심 가는 주제예요. 그렇습니다. 상큼한 내용으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. 재밌는 드라마에는
꼭 이것이 있습니다. 오늘 특별히 아주 괜찮은 가을 남자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. 궁금합니다.